자, 이렇게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도 역시 코스피에서 750여 종목이 떨어지고 네. 있고 코스닥에서는 1,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먼저 볼까요? 팀장님. 네, 뭐 오늘 장 초반만 보게 되면 시장 종목이 안 빠지는 게 좀 이상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전략 후광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 같습니다. 있어요. 네,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. 려고 하는데요. 네. 그 이번 달 들어와서 이 5G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표적으로 뭐 KMW 같은 종목들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뭐 최근 9월 달에 테마군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건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머큐리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것도 네옴시티가 좀 묻어 있습니다. 이번에 그 사우디 차관보가 국토부에서 열렸던 GICC에 참석을 해서 국내에 있는 이 5G 통신장비 기업들 그리고 보안 기업들 네. 그리고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 자국 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현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.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화해가 먼저 이제 첫 발을 내있다는 거.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이 분위기 좀 역전을 해서 그러게요. 좀 많이 수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화해가 먼저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5G의 단점 때문에 섹터별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섹터를 많이 점유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사우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네. 사이가 상당히 좀 각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게 되면 2019년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을 방문해서 여기서 어떻게 중동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네. 전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빈살만이 방문했었고 승지원에서 이 대통령도 하기 쉽지 않은 단독 면담을 이렇게 했었거든요. 거기에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또 그룹 총수들을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런 연결고리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재용이 어쨌든 또 11월 달에 빈살만이도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만큼 또 인맥 외교를 또 인맥 수주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정말 다행인 건 이 빈살만과 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친하다는 거 바이든처럼 사이가 나빴다는 상당히 심각하지만 어쨌든 네.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사이가 너무 좋다라는 건 다행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5G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절대 소비 유저들이 기다렸던 아이폰 14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와이파이 6의 기술이 들어갑니다. 이제 뭐 5G 기술도 중요하고 이제 와이파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6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이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멀티플렉스 가게 되면은 3D 안경을 쓰면 상당히 어지러운데 네.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8차선 도로만큼의 차들이 몰려오는데 이게 왕복 2차선 차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돼요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트래픽으로 해서 어지럼증이 좀 발생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이 5G를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와이파이를 확장시켜서 해결이 가능한데 이 와이파이 6라든지 그리고 와이파이 6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좀 해결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와이파이 6의 기능은 이 아이폰 4종 모델에 전부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 XR 기계도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와이파이 6와 와이파이 6의 기술은 아마 점유율을 앞으로도 계속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공유기를 개발을 했고 국제 와이파이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폰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 종목은 5G 관련되고 많이 또 언급이 안 됐었던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시장 하락으로 종목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머큐리는 매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가격도요? 네네. 매수가 같은 경우는 7,600원에서 7,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깔끔하게 10,000원 선정해보고요. 손절가는 일단 7,300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머큐리가 오늘 뭐 3%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. 이 네옴시티도 역시 엮여있고 5G와 관련해서도 역시 숨어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머큐리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 첫 번째 들어봤고요. 자,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.
자, 두 번째 Y라는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게 올라가던 선익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. 네,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. 네.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내용은 정말 좋아요. 첫 번째 이제 그 머큐리에서 얘기했었던 그 애플의 XR 기기를 또 이어와서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 이제 애플에서 그 1세대 XR 기기가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XR 기기 출시 기대감으로 해서 선입 시스템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XR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나 가파르게 좀 올라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추정 매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은 이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마라기보다는 소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소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행히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혹시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뭐 XR 기기가 공개가 되게 되면서 이 XR 관련주로서 선입 시스템이 부각이 됐었고 그래서 상세 좀 나는데 여담이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일단은 1세대 XR 기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헤드셋의 테스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세대 이 XR 기기 사신 분들은 요거는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수지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2세대 XR 기기가 2024년도에 나오거든요. 그게 이제 완성도를 높인 완성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사용하실 분들은 1세대보다는 2세대를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뭐 1세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뭐 수집하실 분들은 1세대를 구매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또 OLED. 이제 중소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6.5세대에서 이제 8세대, 8.6세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LG 디스플레이의 8세대 중소형 OLED 전환에 현재 선익 시스템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BOE, 진둥팡 이 회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본 기업과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는 선익 시스템과 증착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증착 평가 현재 선익 시스템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.5세대, 8세대 패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수혜는 또 선익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6.5세대에서 8세대 쪽으로 가는 이유는 2024년까지 들어가는 패널은 6세대가 되겠지만 이 2024년 이후에 나오는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는 8.5세대 OLED 패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 애플의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또 진동팡 BOE를 또 제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세대 중소형 OLED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또 당연히 선 시스템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.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소나기는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예상대로 기간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손절가는 24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익 시스템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또 급등해 있고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오늘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도망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 Y라는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. 제철 철강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갑자기 또 올라왔는데 오늘 또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현대제철. 네,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고로 정상화에 들어갔지만은 이 완제품을 만들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샘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샘물에서 이 불순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슬랩을 만드는 제강 공정으로 가는 이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그 압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되는데 복구가 되더라도 복구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쓰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처를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생각으로 이 고로 이
태풍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국제한보다 또 현대제철 선택한 이유는 또 현대제철이 국내 매출 비중이 또 88%입니다. 그리고 판재류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도 비중이 또 비슷하고요. 그래서 당장의 수요처를 돌아보게 되면 또 현대제철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공급이 또 줄어들게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또 주가가 턴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대제철 매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포스코의 복구가 늦어진 부분들이었던 수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제철 동국제약 당분간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퍼도 2.48배 정도, 2.78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.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저평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가격은 34,000원에서 36,000원 정도 잡았습니다. 근데 아마 오늘 35,000원 이하는 안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1차 목표가는 일단 43,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3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.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현대제철 실적도 잘 나오고 네네. 하는데, 주가는 정말 안 갔죠. 계속 떨어지다가, 일단은 이 포스코의 상대적인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34,000원에서 36,000원 정도의 매수가 목표가는 43,000원 제시해주셨으니까 현대제철 앞으로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,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.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.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네.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